안녕하세요. 기발한 상상력입니다. 오늘은 아들 쓰기를 위해서 기반을 잡는 책으로 제가 선택한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적의 영어 문장 쓰기 시리즈입니다. 아, 이게 잘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기적의 영어 문장 만들기인데요. 이게 좋은 책인 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이렇게 형식별로 한 권씩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법과 작문의 첫 발을 떼는 초등학생을 위한 기적의 영어 문장 만들기. 기적의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요 안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아들이 지금 책 읽기 수준은 한 중학교 넘어서서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정도를 편하게 읽고요. 고2, 3 수준을 듣고 있어요. 일단 이 책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동사, give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개념 속속. 오늘부터 목적어 두 개가 뒤따라오는 동사 중에 give를 공부해볼까요? give는 준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적인 내용을 만화로 만들어 놨네요. 아들은 사실 이걸 거의 보지 않고요. 아, 그냥 문장 쓰기만 시키려고 사실은 이거를 제가 진행하고 있죠. 주어, give,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것도 이렇게 문형의 구성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설명하면서 하면 좋고요. 근데 사실은 아들은 책을 좀 많이 읽은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를 제가 느끼지 못해서 그냥 이 위에 거 보고 문장 구성하는 거 되게 쉽거든요. 그거를 시킬 목적으로 제가 하고 있어요. 네,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는 이 문법적인 것들을 다 설명해 줍니다.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로, 또 직접 목적어는 뭐뭐을를, 뭐 준다. 주로 이 기본 문장 형식을 사형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 게 사형식이다 해가지고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움직여요. 그다음에 이렇게 3인칭 단수일 때는 give에다가 s 붙여가지고 감목, 직목 이렇게 오는 구조다. 그리고 부정문 만들 때는 3인칭 단수는 doesn't를 쓴다. 그런 것도 이제 한 번씩 짚어주고 요거 한 페이지 풀어오는 걸 숙제로 내주고 있어요. 아들은 한두 쪽씩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워낙 책 읽기는 한 60만 쪽 이상 읽었는데 쓰기를 워낙 안 해가지고 스펠링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문장의 기본 뼈대를 좀 잡고 쓰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워밍업 정도로 가볍게 들어가는 책으로 제가 선정을 했고요. 1, 2, 3, 4, 1, 2, 3 형식을 다 끝내고 지금은 4 형식을 하고 있어요. 과거형도 나와요. gave, 그 다음에 부정문은 didn't give 이렇게 쓴다. 이 책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긍정문, 부정문, 과거형. 또 인칭별로 3인칭 단수일 때는 s가 붙는다라는 걸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해줌으로써 동사의 활용을 아이들이 쓰면서 익힐 수 있게 돼요. 그래서 1, 2, 3, 4, 5형식까지 5권의 그 문장 쓰기 책이 끝나면 동사의 활용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 인지를 하고 또 익숙해지게 돼요. 이 상태에서 문법을 들어가면 문법에서 훨씬 더 재밌게 또 빠르게 잘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매우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책입니다. 구성은 항상 만화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이 나오고, 또 문제. 이렇게 한 여섯 문항 정도 나오네요. 미래 시제까지 시제를 다 다루고 있어요. will give, 그 다음에 aren't give. 그래서 현재, 또 부정문, 과거, 미래까지 한 동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함으로써 애들이 문장을 쓸때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잘 익힐 수 있게 해주고요. 뭐 가볍게 문장에 살붙이기, 그래서 형용사, 명사 이렇게
명사만 어원의 앞에 형용사가 오고 이런 것들도 알수 있고요. 또 중학교 때 시험에 자주 나왔던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전치사가 오잖아요. 그런 전치사가 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치사 나오는 것들은 문형 바꿀 때 전치사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So I will give him a pretty card. I will give a pretty card to him 해가지고 힘을 뒤로 뺄때 전치사 to를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문형을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돼서 좋았어요. 대부분의 수동사는 to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설명도 나옵니다. She gave me a pretty card. She gave a pretty card to me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뒤로 보내면은 to를 앞에 붙여주는 거죠. 왕따 시켜 미안해. to랑 같이 가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문법의 틀을 잡는 거, 그다음에 쓰기 연습을 좀안 했던 아이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더 쉽게 기본 문형들을 익히는 거로서 아주 활용 가치가 높다고 봐요. 또 다음에 좋은 책이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살짝 횡설수설했는데.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